네, 이번에는 진짜 별거 아닌 팁입니다. 며칠 뒤면 이 팁이 별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주말 동안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벨비런을 돌았는데 이게 지루한 건 둘째치고 은근 불편해요. 왜냐면 키보드 마우스 유저 기준으로 왼손은 항상 키보드 WASD에 오른손은 항상 마우스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근데 너무 당연한 건데 잊고 있었던 게, 자, 이런 마우스 쓰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마우스 왼쪽에 4번, 5번 키가 있는 거. 저걸 쓰는 겁니다. 이 이동 조작 설정에 WASD로 설정되어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요건 그대로 냅두고, 이 옆에 보조로 하나 둘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키보드 5번이, 아, 키보드란다. 마우스 5번이나 4번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밸비, 기사인 경우에는, 그 스킬 3번, V를 4번에다가 두면, 그러면 그냥 한 손으로 조작이 돼요. 마우스. 아, 정말 정말 당연한 건데 잊고 있었어요. 그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그래서 손이 비면 이걸로 뭐 물을 마시던 뭔가를 할수 있는데, 이 벨비런 뛰는 동안 양손이 다 봉인을 당하니까 물도 못 마시고 돌아버린 줄 알았거든요. 이거를 심지어 주말이 다 지나고 깨우쳤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구르기가 보면, 구르기도 저는 컨트롤 말고, 왜냐면 이게 컨트롤을 너무 많이 누르니까 왼손 새끼손가락이 아팠거든요. 이거를 마우스 휠 위아래로 하고 그 무기 바꾸는 건 그냥 1, 2, 3으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한 손으로 전부 다 돼요. 이게 세상에,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떤 게임이든 웬만한 게임은 다 되는 걸 텐데 이걸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쨌든 처음 들어가서 요거 부수고, 저거 부수고, 저거 부수고, 이때는 뭐 키보드 좀 써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랑 5번 같이 누르, 아니 4번 한번 눌러주고 이제 5번 누르고 꾹 가면 돼요. 마우스로만 하면 됩니다. 이런 젠장, 이 너무 당연한 걸. 예, 그래서 저처럼 양손이 봉인당해서 좀 힘드신 분들은 요런 방법을 써보시면 벨비런을 훨씬 더 편하게 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딴 게 무슨 팁이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팁을 알았으면,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든가 월드 채팅이라든가 유튜브에서 제가 봤으면 진작 썼을 거거든요. 아이씨. 왼손은 좀 자유롭게 두십시오. 어차피 우리 이거 되게 무지성으로 반복해야만 하는 벨비런을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손이라도 좀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이거를 몰랐어요. 정말 생각도 안 했어. 내 머릿속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 심지어 구르기 같은 경우에 마우스 휠로 바꾼 지 한참 됐는데도 이렇게 키를 변경하면 정말 정말 편해진다는 걸 제가 잊고 있었어요. 예, 암튼 왼손에 자유를 주십시오. 정말 별거 아닌 팁이었고, 이 팁은 여기서 마칠 거, 아,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제. 아, 그리고 깨알 팁으로. 벨비런을 그쩔 삼아 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려고 말고, 자기가 벨비나 얼티밋 BSR로 돈 벌려고 말고, 그냥 자기 환생시켜야 되는 캐릭터, 촉매작 같은 거 해야 되는 캐릭터 경험치 벌이용으로 도시는 분들, 저는 이것도 잊고 있었는데, 그 자기가 지금 들고 있는 무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천둥우리 들고 있고, 들고 있는 무기는 2번, 3번 슬롯에 있는 안 들고 있는 무기보다 무기 숙련도 경험치를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 성장, 아, 그 환생도 환생인데 마스터리 랭크작을 같이 하실 분은 1번 무기를, 예, 1번 무기까지 싹다 저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이제 기사 입장에서도, 벨비나 얼티밋 BSR 입장에서도, 그 굳이 천둥우리 같은 거 자기가 주로 쓰는 원래 무기 말고 그 웬만하면 1번 무기를, 네, 그 숙련도 올려야 되는 걸로 좀 껴두면 마스터리 랭크가 훨씬 빨리 오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별거 아닌 팁이었어요. 손에 자유를 주십시오.